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38회 나는 매매할 준비가 되었는가 대해서 오늘 방송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지금 제가 펴놓은 종목 이 종목은 제가 아무런 의견이 없는 겁니다. 다만 그냥 방송에 설명으로 펴놓은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송할 때 주로 지인들의 대화 내용이나 지인들과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을 또 방송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이 방송 보더라도 섭섭해 하지 않기 바랍니다. 절대 뭐 폄하하거나 그런 인격적으로 낮춰서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다만 이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 SNSN 이란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어저께니까 딱 하루만 체크해볼게요. 요 상황입니다. 모의로 접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모의로 이걸 사게 되었는데, 주변에 혹시 나중에 실제로 매매하더라도 주변 사람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자신이 공부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모의 투자도 충분히 해서 성적이 괜찮게 나올 때까지는 절대로 너의 돈을 투입하지 말고,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100만 원 모아라. 그 100만 원 모으고 모을 때까지 공부하면서 모의 투자해라. 그러면 네가 매매할 때 분명히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꼭대기에서 샀는데 오를 만큼 올랐고 오늘 10%가 빠지는데 이걸 왜 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추격이다.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빠지는데 추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라. 3,000원에서 얼마가 올랐냐? 10,000원까지 올랐다. 10,000원이면 얼마입니까? 7,000원 올랐으니까 230% 넘게 올란 거 아닙니까? 근데 10,000원권에서 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 꼭대기죠. 자, 여러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 3,000원대, 2,900원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 4,200원 정도 라인을 예전에 박스권으로 아주 이루던 라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지지받던 라인이 깨어지니까, 자, 이 밑에까지 한 단계 더 하락했죠? 그러나, 이평선 돌파하고 상당히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사더라도 5,000원 정도에 살수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재방송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시죠? 자, 상승 초기에 믿음이 없어서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재상승할 때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눌림목 매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5,000원에서 갔으면 5일도 안 깼으니까 쭉 들어갔으면 지금 따분이 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랬으면 모르는데 지금 10,000원까지 갔으면 여기 위에 보시면 또 저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11,000원대에 저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가봤자 10%잖아요. 그죠? 10,000원에 샀으면. 근데 빠지면 얼마나 빠지는 줄 압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거 빠지면 7,000원까지 빠진다 그랬거든요. 아마 속으로 무슨 생각 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한10% 빠졌는데 아침에 한3% 반등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빠지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7,000원 왔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좀 전에 열어보고 아까 점심 때 보니까 7,700원 했었거든요. 2시간 만에 10%더 빠진 겁니다. 지금 몇 프로 빠지는가 하면 17.5% 빠졌어요. 이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긴 하지만, 자, 이게 이평선 두 개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까지 확 빠지기는 뭐 쉽지 않아 보이고, 이제 10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7,000원 왔습니다. 아마 어저께 제가 이야기했는데 오늘 깜짝 놀라서 아마 뒷목 잡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가 정말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라. 그리고 공부를 하고 닥터케이TV에 가면 주식 기초 강의 있으니까 그거 보면 딱 맞을 거다. 그거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모의 투자로 한거 내한테 사진으로 보내라. 그분은 우리
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들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연습하고 공부하면 그때 진짜로 해라 하고 싶으면 네, 하긴 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지. 자, 어저께 모의 투자로 얼마 꼴았는데 2만 2천원 꼴았다 그랬거든요. 아마 안 팔았을 겁니다.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모의 투자라서 뭐 팔았겠습니까? 자,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300만 넘게 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볼줄 알고 이만 원이 왜 꼭대기인지를 모르면서 주식 매매를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절대 성공 못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5천원대 매수. 만 원은 뭐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완전 꼭대기인데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매매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얼마만큼의 공부를 했으며 실전 매매하기 전 적어도 모의 투자의 경험은 어느 정도 되며 소액으로 실전 매매는 어느 정도 해봤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되물어 보시고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좀 수도 마시고요. 여러분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기를 제가 권유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이 좋아서 제가 그랬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알았는데 제가 처음 봤거든요. 신문 보고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현대차 같은 건 신문에 안 나오더나? 이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내가 개발해서 어떤 종목을 개발해서 남들이 잘안 보는 종목을 개발해서 그렇게 한번 멋진 수익을 올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우선은 지키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량주 위주로 보고 이러한 종목들은 쳐다도 보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주의 종목이고요. 증거금 100%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 상이율 50% 중에 1등인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접근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기간 외국인의 매수가 동반되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 외국인 진짜 외국인인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검은 머리 외국인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큰 투자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진짜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매매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이 7,000원이니까 이거 천주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7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 할수 없거든요. 기간은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뉴스에 보니까 한개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매도되고 있다 해서 주의 대상이라고 이게 떴거든요. 작전주의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모여가 있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잘못 잡으면 황천길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 말씀 한번 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좀더 준비하시고 매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7,020원에 딱 멈췄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